한두 달은 7년을 정말 사랑하고 서로 많은 일을 겪었는데 한두 달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막 빨리빨리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6개월 3일. 아! 3일? 3일 만에? 3일이요? 네. 잠깐만. 3일이면 금요일 날 헤어지고 월요일 날 2년 왕과 이 장희빈에게 오라고 했는데 장희빈이요. 싹 무시하고 안 온 겁니다. 와. 2년 왕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자, 그렇게 해 놓고 2년 왕후를 무시한 겁니다. 장희빈은 점점 오만방자해졌죠. 아이고야.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아유, 이제 숙종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 딱 이거를 아니까 그냥 자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 자, 이때 충격적인 어명이 내려옵니다. 응? 뭐야? 장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으라. 이제까지 지금 장희빈은 궁녀입니다. 그렇죠. 그냥 궁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희빈은요, 종사품, 수건이란 품계와 직책을 받은 겁니다. 당시 수건부터는요, 왕의 정식 후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와. 궁녀에서 궁녀가 아니네요. 궁녀에서 지금 이렇게 정식 후궁으로 올라선 겁니다. 게다가요, 장희빈은요, 수건 품계와 함께 숙종의 통 큰 선물, 노비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도 받습니다. 100명이요? 예. 100명이나 필요해요? 100명 노비져서 뭐해요? 와, 숙종. 자, 그런데 와. 장희빈의 승승장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뒤 장희빈은요, 종 2품 수기, 수기를 거쳐서 정 2품 소위까지 계속 품계가 올라갑니다. 우와, 단시간에. 요즘으로 치면요, 3급 공무원에서 차관급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숙종은 그 정도로 fall in love, 장희빈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겁니다. 진짜 얼굴 빠졌다. 한 번만 보고 싶네요. 네. 진짜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정 2품 후궁이 된 장희빈. 이거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장희빈에게 정실 부인 인현 왕후를 넘어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그게 돼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설마. 그 숙종의 아이를? 임신. 맞습니다. 와. 야, 이거 진짜 드라마. 드라마. 근데 이렇게 드라마 쓰면 시청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진짜 드라마 되려면 인현 왕후는 아이를 못 낳아야 돼. 그러면 진짜 드라마처럼 되는 거야.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진짜 여기서 더 그런 거면 아들을 낳아야 돼. 맞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이 드라마 여기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니 역사 수업을 하자고요. 드라마 대본을. 네 드라마 대본을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와. 숙종이 무려 즉위 15년 만에 첫 아들을 얻은 겁니다. 15년 만에? 네. 얼마나 기다렸어. 당연하죠. 귀하디 귀한 왕자를 낳은 사람 누구? 장희빈.
아들을 낳은 장희빈의 우와.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뭐 그냥 이제는 그냥 아들 낳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들 낳느라고 아들. 자, 이 장희빈은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숙종과 장희빈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시오, 희빈마마 친정 어머니 되시오. 친정 어머니. 잠깐!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을 드나들다니 썩 내리지 못할까? 사막꾼들은 뭘 맺혀? 이리 쫓아요! 에? 신하들? 오, 때린다. 오. 와. 바로 장희빈의 엄마가 궁에 들어올 때 타고 왔던 가마가 불태워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후 엄마 윤 씨가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입궁을 했지요. 그때 덮개 있는 가마, 이걸 옥교라고 합니다. 이 옥교를 타고 왔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당시 옥교는요, 사대부집 부녀자들도 함부로 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 집안의 신분이 뭐라 그랬죠? 중인. 중인. 맞습니다. 중인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중인 주제 일부 양반만 탈 수 있는 옥교를 탔다? 야, 이건 조선의 법도를 크게 어긴 일이거든요. 신하들은요, 아랫사람을 시켜서 가마를 메고 왔던 하인을 잡아다 벌을 줬고요. 급기야 장희빈 엄마의 옥교를 빼앗아서 불태웠던 겁니다. 와.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뒤 장희빈과 그 가족이 자신들의 위세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행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맞아. 당시 조정은 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남인과 가까운 장희빈 가족이 위세 부리는 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경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장희빈 어머니의 옥교가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숙종. 숙종은요, 나의 명으로 왕자의 외가에서 입궁했는데 모욕을 주었다. 숙종은요, 불같이 화내며 일에 관계된 두 명을 잡아다가 엄벌을 줍니다. 그 엄벌이 어찌나 가혹했던지 잡혀온 두 명 죽습니다. 와. 숙종의 이러한 절대적 총애, 그리고 왕의 유일한 아들까지 낳은 장희빈. 이제 궁에서 장희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1689년 1월 갑자기 궁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 신하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신하들의 말에 숙종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감히 이의가 있다면 벼슬 내놓고 물러가라.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와, 무슨 상황이지?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숙종이 신하들과 대치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와, 근데 이미 와. 뭐 장희빈을 위해서 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네. 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네. 이제 뻔한 스토리 이런 예상이 가죠, 저는. 저는 네. 장희빈과 함께 낳은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자로 이제 임명하는 거. 동현 씨 정답. 아. 자, 이러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대박이다. 와.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날 숙종은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이 장희빈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인 원자, 이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휴. 숙종의 그 말에 신하들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러면서 득달같이 반대를 한 거죠. 그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충전께서 춘추가 지금 한창인데 이건 너무 급합니다. 중전인 인현 왕후가 나중에 왕자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거죠.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원칙상 원자는요, 중전이 낳은 적장자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현 왕후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중인 출신 후궁 장희빈이 낳은 왕자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원자가 된다? 야, 이거는 아무리 숙종 의견이 강력해도 대신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대신들이 반대해? 숙종은 말을 꺼낸지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바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정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숙종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희빈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와, 사랑꾼이네. 숙종은 장희빈을 후궁 중 최고인 정일품 무엇? 빈. 아. 빈으로 임명한 거예요. 비로소 희빈 장씨 장희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숙종이 이게 진짜 사랑했나 봐. 자, 그럼 이 패배를 시킨 데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명분. 그렇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 왕비를 쫓아내려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숙종에게는 인현 왕후를 쫓아낼 명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아까 인현 왕후 어떤 사람이었어? 착해요. 가만히만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제 다시 장희빈을 그래요. 이렇게 불러오자고 얘기했다. 어떻게든 했다. 그러니까요. 그랬던 인물인데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에 빠진 이 숙종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꺼리를 찾는 거. 아이고. 자, 고민하던 숙종 뒤지고 뒤져 드디어 하나를 찾아냅니다. 무려 3년 전 일, 기억력도 좋습니다. 3년 전에 인현 왕후가 자신한테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 에잉? 아? 꿈 이야기로요? 네, 이 꿈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대체 어떤 꿈이었을까요? 꿈에 선왕과 선후를 만났는데 내전과 다른 후궁은 선묘 때처럼 복되고 영화로움이 두텁고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숙원은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없으니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숙원이 아까 장희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장희빈을 안 좋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선대왕과 명성왕과 나와서 인현 왕과 다른 후궁은 복이 많고 자식이 많을 건데 숙원, 아~ 즉 장희빈은 아들도 복도 없어서 나라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꿈꾸었던 내용을 숙종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현 왕의 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장희빈이 아들 낳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므로 인현 왕후의 꿈은 투기, 즉 질투한 증거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와, 이건 진짜 밤새 연구했겠는데? 끼워맞추려고. 이 정도면 끼워맞추기. 와, 거의 진짜 와 몇 밤을 했겠는데? 머리 많이 썼어. 자, 사실 인현 왕후가 투기했다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숙종이 이야기한 이 3년 전 꿈 이야기가 유일한 겁니다. 아. 신하들은요, 인현 왕후 패비만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했지만 숙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인현 왕후를 패비시켜버립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대궐로 다시 돌아온 인현 왕후. 그런데 잠시 후 이 장희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한나라의 중전이 두릴 수 없으니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아까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죠? 왕비의 상징을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키라고 명합니다. 와.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의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망은.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후 장희빈의 처소에서는요, 악에 바친 고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중전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까? 장희빈은요, 급기야 빠락빠락 악을 쓰면서 앞에 차려진 밥상을 발로 뻥! 오, 장희빈은요, 어쨌건 이 한순간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난 게 굉장히 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숙종과 인연 왕후는 잘 살았을까요? 이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인연 왕후는요, 숙종과 부부의 행복을 오래 누리질 못합니다. 인연 왕후는요, 복위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세 나이로 그만 죽고맙니다. 인연 왕후의 죽음에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비통했다고 인연 왕후 전에선 전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인연 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아주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취선당의 서쪽에다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 때마다 2, 3인의 노비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아, 인연하고 죽으라고. 네, 맞습니다. 장희빈이요, 취선당, 즉 자신이 지내던 곳 서쪽에 신당을 꾸며 인연왕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숙종에게 밀고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체는 바로 숙빈 최씨.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저주가 있었다면서 밀고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숙종, 그 길로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이 병풍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숙종은요, 이 병풍을 치워보라 명합니다. 어명을 들은 궁녀는요, 덜덜덜 떨면서 이 병풍을 치웁니다. 그렇게 드러난 병풍 뒤를 본 숙종,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찌른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였을까요? 인연왕후의 조상. 맞습니다. 그건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연왕후의 조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자, 궁궐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인연왕후 저주 사건.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와. 자, 보겠습니다. 네. 태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렬의 시아주버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즉 정종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왕가의 그 같은 시대의 손자는 다 만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되나? 진짜 대단하다. 엄청난 거죠, 지금. 이번에 수산수 이기와 어우동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아, 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이 어우동을 보고요. 역시 수산수 이기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아이 또 여종이 또 이게 또 알아서 전달 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 이 여종에게 그 왜 춘향 전에 그 몽룡이가 향단이한테 이게 물어보듯이, 야 저기 저 여인 뉘짐 여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저 여인이요, 내금이 첩입니다. 하급 군인의 첩. 양반집 딸이라니까요, 이 어우동은요. 그런데 지금 속였네요. 속였네. 자, 이러면 종친이 생각할 때 하급 관리의 첩?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가능한 종친이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그 대본 같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자,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왕가의 사위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가기도가 열일하네요, 진짜. 영천군의 그 아들이 태양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영천군의 또 이 형제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의 아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성군의 아들 춘향군인데 태강수 이동하고 지금 춘향군 사촌 사이잖아요. 이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가 있는데 남편, 그러니까 이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 사랑을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우동의 자식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예. 아, 춘향군의 사위 이 이생원과의 만남은요, 그가 이 지나가는 어우동에게 보인 관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예측이 되시죠? 지나가다 어우동을 봤어. 와. 와. 아니 또요? 저 이쁜 아가씨 그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그 질문에 여종은요, 기생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종이 문제예요. 합이 잘 맞네. 잘 맞네. 그러니까 어우동이 입어있는지 신문을 속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둘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영구 언니, 근데 왜 이렇게 신분을 속이면서 어우동은 남자들을 만난 걸까요? 양반 여성은 이제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지아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생이나 첩이나 이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당연히 이렇게 첩이나 기생으로서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고위직 남자일수록 어우동의 신분이 탄로나면 문제가 아주 커졌던 거죠. 그래서 신분을 속여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어우동은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조선 왕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우동의 그 화려한 행적에 대해서 정말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봅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 만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개는 내 거, 아무개는 네 거 이렇듯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그렇게 이 조선시대 금지된 자유연애를 즐기던
어우동. 결국 의금부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의금부? 아세요? 그, 모르세요? 고문당하고 네, 뭐 경찰 느낌? 사법기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저 잘하네요. 이 의금부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시대 특수수사기관으로서 왕명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서 수사, 추국, 재판을 담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방산수 이난, 그가 끌려왔습니다. 태강수 이동의 부인과 방산수 이난이 불륜에 근친상간을 했다는 사실이 결국 알려지면서 조정은 빨칵 뒤집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방산수 이난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이 어우동은 이미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어우동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요. 성종,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했다니 끝까지 추포하라. 아, 성종 화나죠. 의금부에 붙잡혀온 이 어우동은요,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우동,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 제가 안 다가갔는데요? 먼저 저한테 왔는데요? 일단 이 어우동은요, 묵비권. 묵비권. 네, 묵비권. 왜냐면 그녀는 아직 종친의 아내였고 또 사대부 여성이니까 혐의가 없으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일만의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어우동이 간통하고도 사실을 숨기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국문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국문하소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과연 어우동은 고문 앞에서 입 꾹 닫고 억울하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자백은 하되 이 간통 상대를 줄여서 말했을까? 궁금한데. 둘 다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우동은 선택합니다. 자신이 만난 남자들, 이름하여 어우동 리스트. 모두 밝힙니다. 와. 낱낱이 밝힙니다. 와. 어우동이 왜 이렇게 쭉 자백을 했을까요? 바로 감옥에서 마주친 방산수 이난 때문이었습니다. 어? 감옥에서 마주... 예전에 감동이 많은 간부로 인하여 중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 어우동도 사통한 말을 숨김 없이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감동이라는 여성이 간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받지 않았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일 없었어. 그러니까 불어. 면할 수 있다고. 근데 혹시 감동이라는 사람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네. 이 유감동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종 때 어우동 사건이 있었다면 세종 땐 유감동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유감동은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강원도 평강현을 다스리는 고을 사또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 어우동처럼 아주 지치 높은 양반한테 규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란한 행실을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뒤 스스로 창기라 칭하면서 무려 네 명 40명 네 40명이요? 네. 아, 입을 못 담으시지 다들. 네 명인 줄 알았어요. 자, 이 당시 조선시대 모든 형률은요, 명나라의 법전 대명률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이 대명률에는요, 간통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이 규정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합의해서 가늠하면 장 80대, 남편이 있어. 그럼 장 90대, 유혹해서 가늠하면 장 100대. 한 것 자체로도 그냥 80대는 일단 맞네요. 자, 그런데 양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일반인과 똑같은 형률을 적용하면 이거 기강이 서지 않는다. 양반은 더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엄하게 처리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양반 여성이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장형으로 다스린 뒤에 관비로 만들거나 또는 유배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관비. 관비가 뭔지 아세요? 관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관비는 뭐냐면 관비는 체육관비는 아는데 관비가 뭔가요? 아, 체육관비. 아, 체육관비. 아, 전 동현 씨랑 대화할 때마다 항상 초등학생 같지? 아니요, 아니요. 신선해요. 이게 왜냐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발하죠. 관비는 말 그대로 관가에서 일하는 여종. 오. 그러니까 노하고 비가 있어요. 노는 남자종. 네. 비는 여자종을 얘기해요. 근데 아까 우리 어동 옆에는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근데 관에 있는 종이면 관종 아니에요? 관종 아니에요? 야. 관종 아니에요? 아, 그렇게도 또 되겠네요. 아, 근데 관비로. 네, 그걸 관비로 예, 보냅니다. 아, 그래서 이 유감동은요, 대명률에 따라서 이렇게 장형을 받은 이후에 변방에 있는 관아의 여종, 관비로 보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면을 받더라도 한평생 여종으로 살면서 영원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조치였죠. 그런데요, 이마저도요, 8개월 후에 이 관아의 여종이 되는 대신 먼 지방에 유배되는 사건으로 결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유배로? 네. 자, 근데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조선시대예요.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과 간통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중죄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결정을 내린 왕이 누구다? 세종. 세종. 세종이 이 결정을 내리는데 근데 이때 세종이 한 답변이 기가 막혀요. 뭡니까? 세종대왕께서 네.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가 법령만으로 방지할 수 있겠는가? 이야. 그 조선의 왕과 그 관료들은 법률에 의거해서 법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조선의 왕은 천명을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덕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선의 왕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아~ 네, 네. 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성육수를 할게요. 네. 53년 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어우동 이세로 한번 다시 와 보겠습니다. 자, 이 어우동은요. 유감동과 같은 그런 결말을 바라면서 어우동과 관계했던 그 남자들을 죄다 실토한 겁니다. 음흠. 자, 그런데 아 이게 상황이 세종대는 다르네. 이 어우동의 이 충격적인 이 자백이 쫙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의 숫자가 네. 너무 많아. 아... 그 숫자는 무려 17명. 17명. 아, 그래도 17명이면 17명. 자, 이 관계했다는 남자들이 막 굴비 엮듯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체 높은 이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야, 이거는 뭐 어우동의 간통이 더 충격을 준 이유 두 번째. 두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네. 장소? 네. 사랑을 나눈 그 네. 정을 통한 그 장소의 대범함. 그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산수 이기와 관계를 맺은 곳은 공공기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휘이라는 사람과는요 길가에 집을 빌려서 정을 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야, 충격. 가장 충격적인 장소. 바로 어디였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여기서 정을 통한 거예요. 사당. 사당. 아이고야. 네. 굉장히 충격적인 네. 장소죠. 네.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가 이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인 사당에서 부부의 윤리를 깨뜨리는 그런 곳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장소였던 거죠. 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통한 그 대상들, 그 리스트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 어우동은요 노비, 이름은 직업이, 직업이란 그 노비와도 간통을 했던 겁니다. 이 신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정말 금기로 했던 조선에서 신분이 다른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한다? 이거는요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우동이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요 조선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법. 이것을 적용해서 교부대시에 처한다. 교부대시.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부대시. 교부대시예요? 네. 영모님, 교는 어떤 벌인가요? 교는 사형 중에서도 목을 매서. 그렇죠. 목을 매서 효수라고 하죠. 네. 네. 그런데 부대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형은요 보통 추분 그러니까 가을쯤 되겠죠. 예, 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사형 집행을 좀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누명을 벗거나 감형이나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자, 그런데 어우동은요 남편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을 배신하고 개가한 법을 적용한다? 어우동 상황은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네. 지금요. 그죠? 그런데요. 성종은요. 끝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종은 이렇게 봅니다. 이 고려 말세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따라서 이 어우동의 처벌은 단순한 형벌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명이 내려온 그날 바로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야. 하루도 안 기다려주고. 네. 인수대비는요 바로 이 내혼 채기 서문에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에 대한 힌트를 적습니다. 힌트?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호러미인지라 옷 같은 마음의 며느리를 보고 싶구나. 자, 인수대비가 원하는 며느리상 이거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옷 같은 마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지 않으면 가르칠 것이고 가르치지 못할 지경에는 화를 낼 것이고 화내지도 못할 지경에는 매를
쳐야 할 것이고 매를 쳐도 고치지 않으면 내쳐야 할 것이다. 단계가 있네요. 가르치다가 안 되면 화내고 화내다가 안 되면 매를 치고 매를 치다 안 되면 내치겠다. 와, 와 이거는 저 시대니까 가능한. 예. 그렇죠. 유교적 여성상에 누구보다 충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수대비가 지은 내용은 지금 시대의 가치관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인수대비는 그 누구보다 확고한 며느리상에 있는 시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 여기 인수대비가 내운을 지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대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내운을 저술함으로써 왕실 여성들 사이에서의 질서, 그렇죠. 그 질서에 입각한 화합,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성종의 통치에 이바지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디어 다음 해인 1476년 7월. 자, 인수대비와 정희왕후를 비롯한 이 왕실 어르신들은요, 성종의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중전으로 뽑기로 합니다. 그녀의 선택 속에서 확정된 며느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 숙이윤 씨? 배웠어요? 패비윤 씨! 맞아요! 아, 숙이윤 씨가 패비윤 씨! 우리는 패비윤 씨로 유명하게 알고 있는데 숙이윤 원래는 씨. 숙이윤 씨였구나. 그렇죠. 그렇네. 바로 당시 후궁이었던 숙의윤 씨였습니다. 근데 이 숙의윤 씨를 중전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인수대비뿐만 아니라 시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재밌게도 당시 왕실에는 세 명의 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희왕후, 두 번째는 예종의 부인이었던 안순왕후, 세 번째는 성종의 모친인 인수대비. 세 명이나 이제 대비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중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정희왕후의 역할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대비의 아들 성종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수대비의 의중도 숙이윤 씨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전 윤 씨에게는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세 명이나 있었던 셈입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며느리 입장이라면 힘들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왜요? 힘들지, 힘들지. 시어머니가 지금 세 명인데. 그렇다면요, 깐깐한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3대비, 이 세 명의 3대비가 숙의윤 씨를 중전으로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윤 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하였으니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와, 이거는 정숙하고 근면한 데다 몸가짐은 겸손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충전의 자리에 올릴 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 선생님. 네. 그럼 윤 씨가 어른을 좀 잘 공경해가지고 그렇게 왕비가 된 건가요? 그건 말고도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지? 어른을 잘 공경하고. 잠깐만. 그 당시에 면접을 볼 때 이미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자, 사실 숙의윤 씨가 성종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즉위한 후 7년 때 자식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그 성종의 첫 아이 소식이 숙의윤 씨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야, 그렇게 중요하구나. 타이밍이. 네. 그렇죠. 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수구윤 씨. 결국 중전이 되었고요. 그 후 4개월 만인 1476년 11월 7일 아들을 낳습니다. 자, 드디어 생각해보세요.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한 성종? 그런데 그런 시기에 첫 세자의 탄생! 와.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이때 인수 대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안도했을 것 같아요. 안도 정도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제야 자리 잡았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성종 자리 잡았다. 그 기쁨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그렇게 예쁜 인수 대비의 며느리 중전 윤 씨에게 누군가가 깜짝 놀랄만한 말을 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여우 씨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당초에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사람 잘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방금 글 봤는데 되게 막 사치도 없고 검소하고 조심성 있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중전 윤 씨를 검소하고 순한 성격이라면서 정말 칭찬했던 인수대비의 시어머니 정희왕후가 갑자기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중전을 폐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남긴 겁니다. 그 정도까지? 무슨 일이지? 선생님,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반응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사건의 시작은 바로 편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편지. 1477년의 어느 날, 비밀 투서 하나가 날아듭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바로 후궁인 효영 정 씨와 숙의 엄 씨가 중전 윤 씨와 갓 태어난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인수 대비 어떻겠습니까? 잠깐 지키려고 그러죠. 네. 당황하죠. 어떻게 만든 아들이고 그러니까. 가족인데 화들짝 놀랬죠. 자, 그러면서요, 누가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는지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후 사건을 조사하던 왕실 어르신들은 범인이 밝혀지자 큰 충격을 맞습니다. 누가 범인이야? 과연 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투서의 범인은 바로 중전 윤 씨였습니다. 본인이라고요? 네. 왜? 왜? 중전 윤 씨가 자신의 중전 자리가 불안한 나머지 자작극을 벌였던 겁니다. 진짜? 사실 이 중전 윤 씨가 이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성종은 다른 후궁들을 많이 아끼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궁 중 한 명이었던 소용 정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불안하죠. 네.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급기야 이 중전 윤 씨는요, 성종이 아꼈던 후궁 정 씨와 엄 씨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전 윤 씨가 준비한 계획. 자작극. 후궁을 향한 질투심과 자신의 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중전 융 씨의 이 충격적 기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중전 윤 씨의 방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아주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됩니다. 대체 무엇이었을지 한번 보시죠. 주상 전하 납시오. 뭐라고 계세요? 어서 숨기지 않고요. 뭐예요? 지켜보세요. 뭐라고 계십니까? 이 물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무슨 뭐 종이 같은 거 꿰진 것 같아서 약간 부적? 미신. 미신. 바로 독약의 일종인 비상을 넣은 주머니와 남에게 저주를 행하는 책인 방향서가 발견된 겁니다. 아이고. 와. 성종이 다른 후궁에 대한 관심과 사랑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후궁이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이 중전의 위치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커진 거죠. 중전이 벌인 전대미문의 자작극.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수비. 그렇죠. 네. 바로 시어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뽑았구나 생각한 거네요. 네. 아. 고르고 골라 며느리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며느리가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 어르신의 눈에 중전 윤 씨 당연히 예쁘게 보일 리 없습니다. 정말 실성을 한 겁니까? 일어나세요! 내 몸에 전해진 맛이라니까요! 네가 무엇이라니까요! 야사에 따르면요, 이때 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종의 얼굴에 이 손톱자국이 났다는 바로 그날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일 성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 씨를 폐서인하겠다. 한마디로 윤 씨를 중전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종의 결정을 들은 인수대비와 왕실의 어르신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보시죠. 내가 일찍이 화가 주상의 몸에 미칠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다. 잘됐다. 잘됐다. 네. 인수대비가 성종이 중전을 내쫓는 걸 찬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끝이었을까요? 응? 내보냈는데? 그 다음 드라마 장면들 기억해 보셔야죠. 아, 사야! 그렇죠. 아, 맞습니다. 진짜? 그로부터 3년 후 성종의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쫓겨난 패비 윤 씨를 사사하라. 아이고야. 한마디로 패비 윤 씨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82년 8월 16일 패비 윤 씨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인수대비. 자, 이 며느리의 죽음에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어쨌건 그동안 인수대비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며느리 윤 씨의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이때가 인수대비의 나이 46살 때의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대비를 괴롭히던 문제는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1494년 성종이 38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종의 아들이자 인수대비의 손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겠죠? 네. 이 아이고.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씨 아들 연산군. 맞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예. 이야기했던 퍼즐이 지금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연산군 이야기를 이미 했잖아요. 네. 다음 것까지 맞춰졌어요. 그죠? 네. 네. 와.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인수대비의 나이도 어느덧 68세가 되었죠.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인수대비는 인생 최대의 치욕을 겪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하. 1504년 3월 20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누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인수대비의 처소 앞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아, 그러니까 연산군이 할머니인 인수대비가 패비 윤 씨를 죽였다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성종의 후궁들이 패비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할머니 인수대비가 동조해 억울하게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수대비와 패비 윤 씨의 악연이 윤 씨의 아들 연산군에 의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맞아요. 자, 심지어 야사에서는 이날요 연산군이 머리로 할머니 인수대비를 들이받았다. 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사실에 충격받은 인수대비가 흉악하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누웠다는 그런 야사의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야. 자, 이후 인수대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수대비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중종. 자, 그런데요. 중종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어서 새 중전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신 씨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왕, 중종의 후계자가 빨리 정해져야 자신들도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아, 안전하게. 그렇죠. 네. 결국 중종은요, 먼저 후궁을 뽑기로 합니다. 보통 중전이 죽었거나 폐위되었을 때 후궁 중에서 중전을 선발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왕이 된 중종은요, 당시 후궁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중전이었던 신 씨가 쫓겨나고 얼마 만에 진행됐을까요? 그래도 한 1, 2년? 아, 네, 저는 한두 달. 한두 달은 7년을 정말
사랑하고 서로 많은 일을 겪었는데 한두 달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막 빨리빨리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6개월? 3일! 아! 3일? 3일만에? 3일이요? 네. 잠깐만, 3일이면 금요일 날 헤어지고 월요일 날 금요일 헤어지고 월요일이에요. 자, 중종의 새로운 아내 후궁으로는 어떤 인물들이 들어왔을까요? 자, 이때쯤 뽑힌 중종의 후궁들을 보겠습니다. 자, 수구윤 씨, 희빈 홍 씨, 수구이 나 씨,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경빈 박 씨. 무려 네 명이었습니다. 와. 자, 그런데요,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중종이 특히 눈여겨본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 네. 추측해볼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연산군 을충년에 채홍의 일 때문에 비로소 그 집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채홍이란 뭘까요? 채홍사. 그렇죠. 요즘 그 예원 씨가 그 한국사 언니로 불리더라고요. 네. 아, 한국사 언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채홍사가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관리를 뜻합니다. 선발하는 관리.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는데 이제 미모 여성 발탁을 해서 연산군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게 채홍사. 아... 자,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미모의 여인들만 찾아다니는 채홍사들이 알 정도로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가 바로 경빈 박 씨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종이 경빈에게 빠져든 이유, 외모뿐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뭔가 집안이 또 있다 보니까 뭔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집안끼리 결혼인데 여기는 진짜 마음으로서 다 뭔가 대하지 않았을까? 네. 중종은 즉위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기세등등한 공신들의 귀에 지금 눌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공신들을 배우러 둔 후궁보다는 좀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사람 누구? 경빈박씨. 그렇죠. 바로 경빈박씨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네 명의 후궁이 들어오고요. 11개월가량 후인 1507년 8월 4일 마침내 고대하던 그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중종의 새로운 중전 책봉식이 열립니다. 과연 이 네 명의 후궁 중에서 중전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은 누굴까요? 아, 뭐 경빈박 씨죠. 경빈박 씨 무조건 너무 쉬운 승자는 경빈 바로. 수구윤 씨. 수구윤 씨요? 어? 수구윤 씨는 박원종의 외조카이고 당시에 네 명이나 되는 왕비를 배출한 파평윤 씨 가문 출신이었죠. 아마도 수구윤 씨는 들어올 때부터 거의 제 1순위 왕비 후보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시대 때 가문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자, 그렇게 수구윤 씨는 중종의 새로운 중전 장경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수구윤 씨가 중전이 된 뒤 다른 후궁들은 이제 같은 서열에 있던 윤 씨를 상전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종의 가장 많은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경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분명히 본인도 자기가 제일 여기서 내가 제일 나은데 왜 내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사라지고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가장 사랑받는 건 난데 내가 중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너무나 아쉽고 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중종이 새로운 중전을 맞이하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조선 조정은 커다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중종과 중전 윤 씨와의 사이에서 후계자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은 정해졌지만 중종의 후계자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중전에게는 불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누굴까요? 후궁들, 경빈박 씨. 후궁들, 맞아 맞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중종의 후계자 자리를 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후계자를 먼저 낳기 위한 이 4명부 여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1509년 은밀한 물밑 경쟁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선 조정에 드디어 왕자가 태어난 겁니다. 과연 왕자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경빈박 씨? 경빈박 씨? 경빈박 씨? 박 씨가 아들 미를 낳았다. 와, 박 씨가 아들 낳았다. 오! 경빈박 씨가 중종의 첫 아이를, 그것도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와. 이때 태어난 경빈의 아들은요, 복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적장자는 아니지만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장자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4년 만에 태어난 첫 아들을 품에 안은 중종. 중종은요, 이 첫 아들 복성군을 정말 끔찍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경빈은요, 복성군에 이어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또다시 셋째를 잉태하게 됩니다. 연이어 3명의 아이를 낳았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경빈 박 씨다. 맞습니다. 그만큼 중종이 경빈을 총애하면서 많이 찾았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경빈이 셋째를 가졌을 때 이 시기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여인은 경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빈과 비슷한 시기에 후궁이 되어가지고요. 4명부에서 서로 견제하던 숙의 나 씨. 숙의 나 씨. 숙의 나 씨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 먼저 출산의 신호를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숙의 나 씨. 네, 바로 숙의 나 씨였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숙의 나 씨는 안타깝게도 난산이었던 거예요. 아이와 산모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현장으로 달려간 내의원의 어이들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왜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나 씨의 병이 위급한데도 의원들은 치료에 진력하지 않았고 내관도 박 씨에게 아부하면서 나 씨를 전혀 구호하지 않았다. 죽게 내버려 둔 것 같은데, 거의. 당시에 이 난산. 이 난산은 좀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근데 경빈이 아이를 낳을 때 부정을 탈 수 있다는 이유로 숙이 나 씨의 난산을 못 본 척한 거예요. 아, 약간 기운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목숨인데. 경빈 박 씨의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경빈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난산이었던 숙이나 씨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오. 그리고 며칠 후 경빈은 무사히 딸을 출산합니다. 자, 그럼 당시 궁에서 이 경빈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죠? 네. 지금 거의 뭐 중전급이네요. 중종의 첫 아들 복성군의 생모이면서 중종의 사랑을 받는 경빈의 위세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1527년 4월 궁궐에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뭐지? 참혹한 비명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모질게 고문을 당하는 궁녀들이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억울하다. 모르는 일이라고 토로하는 궁녀들. 자, 대체 어느 처소의 궁녀들이었을까요? 에이, 설마. 이들은 다름 아닌 경빈 박씨 처소의 궁녀들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뭐지? 그들이 고문당하는 이유. 궁궐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세자의 18번째 생일에 벌어집니다. 조선의 문무백관 모두가 세자에게 인사를 올리면서 그의 탄신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하를 모두 중단시킬 만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세자의 거처인 동궁에서 끔찍한 쥐의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쥐? 쥐의 사체는요, 입, 눈, 귀까지 모두 불로 지져진 처참한 상태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약간 선 넘는 것 같은데, 이제?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부정한 기운이 가득한 쥐의 사체가 바로 저주물이었던 겁니다. 이건 곧 세자를 저주해서 목숨까지 노리는 역모로 해석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저주 사건을 작서의 변이라고 합니다. 작서의 변? 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경민박 씨? 맞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자가 잘못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경빈과 복성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욕에 찬 경빈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한 이 조정신료들. 한마음 한뜻으로 경빈과 복성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 자, 그렇다면 신문 받는 궁녀들. 범인이 경빈이라고 실토했을까요? 고문이 너무 세면 아무래도 실토하지 않았을까요? 오. 자, 그런데 경빈의 궁녀들이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경빈에 관련된 어떠한 증언도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신료들은 경빈이 범인이 분명하다라고 끊임없이 그녀를 공격합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네. 제일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경빈 아닌가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자, 그렇다면 경빈의 유일한 동아줄 누구? 중종. 그렇죠. 이때 중종은 그녀의 편을 들어줄까요? 아, 근데 지금은 진짜 좀 어렵네요. 그건 아들한테 그런 행동했다는 건 또 다른 거니까 선 넘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 맞지, 맞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중종은요? 어찌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죄를 줄 수 있겠는가? 아... 흔들어주네요. 맞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경빈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라면서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경빈의 편을 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종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경빈 박 씨는 좀 무죄인 거죠? 아닙니다. 어? 경빈 박 씨 혐의는요. 이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 경빈이 범인이 분명하다라고 지목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뭐? 바로 중종의 어머니. 자순대비가 경빈을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또 어머니가 말하면 다르죠. 그렇죠. 지금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순대비는 대체 왜 경빈을 의심했을까요? 뭐지? 왜냐하면
경빈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와, 어떤 단서? 그 단서는 다름 아닌 경빈의 딸인 혜순 옹주였습니다. 저주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그때 혜순 옹주의 궁녀들이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게 목격됐다는 겁니다. 혜순 옹주의 궁녀들이 인형을 만들고는 그 인형의 목을 베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쥐 지진 일을 발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이겠다.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아까 그 쥐가 눈이랑 다 불에 그을렸잖아요. 맞습니다. 경빈의 딸인 혜순 옹주의 궁녀들이 세자궁 쥐 이야기를 입단속한다는 소문, 이 소문을 전해들은 자순대비가 경빈을 아주 강하게 의심했던 겁니다. 장경왕후가 사망한 뒤에 자순대비는 세자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혜순 옹주 측에서 나온 이 궁녀의 일을 듣고서 경빈 박씨에게 혐의를 두면서 계속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세자의 저주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아, 궁금해요. 경빈, 신첩을 어인년으로 찾아계시옵니까? 22회를 지내는 동안 동고동락하며 과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었소. 전하. 오, 오, 암시한다. 전하, 보교가 들었사옵니다. 전하, 보교라니요? 경빈 박씨를 폐선시키. 떠나는 건가 봐요. 상주에 붙여도록 하라. 유배. 예. 전하. 아이고. 전하. 전하. 과인을 용서하시오. 실수하오라. 전하. 1527년 4월 결국 중종이 경빈과 복성군을 궁궐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중전의 버금가는 강력한 위세를 과시했던 후궁 경빈 박씨,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자랑했던 경빈 박씨의 초라한 몰락이었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이 인종은요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어려운 질문을 해도 곧잘 압니다 라면서 술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신들도요 성군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세자인 인종은요 차기 왕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 세자인 인종을 한없이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마 문정왕후? 중전이 동궁을 매우 박대하니 놀라운 생각을 견딜 수 없다. 박대! 무슨 뜻일까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못되게 굴었다. 예, 맞습니다. 인정 없이 모질게 되었다는 의미죠. 헉. 이거는 한 신하가 세자인 인종을 대하는 문정왕후의 모습을 보고 남긴 말입니다. 문정왕후는 왜 이렇게 세자를 박대했을까요? 근데 뭐 저 생각에는 일단 처음에 와서 그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되니까 했어요.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점점 뭔가 욕심이 생기고, 예, 욕심이 커지는 거죠. 내 자식을 키우고 싶고 낳고 싶은, 맞아, 이 마음, 그러면서 자꾸 본의 아니게 그 마음이 동궁에게 화살이 가는 거죠.
본인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챙겨준다고 해도 계모이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 즉 중종의 아내이자 왕비니까 만약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배다른 아들 인종이 아닌 내 아들이 혹시 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인종 이후에 내 아들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와 계산 당연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한 번도 힘을 주시옵소서. 마마. 이번에 진짜 아가 아니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어미의 목숨을 구한 것이야. 이 어미의 목숨을. 궁에 들어온 지 17년, 34살의 나이로 마침내 아들을 낳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 아들은요, 경원대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문정왕후는요, 아들을 못 낳을까 봐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날아갔겠죠. 그리고 그 품 안의 아들을 보면서 장차 내 아들이 혹시라도 왕이 된다면 내 뱃속에서 난 아이예요. 네, 이런 기대와 상상하지 않을까요? 하죠.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죠. 네. 1546년 7월 6일 12살 경원대군이 드디어 조선 제1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명종. 그리고 문정왕후는요, 왕이 된 아들과 함께 조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문정왕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서 정사를 돌보는 겁니다. 영호 씨 혹시 이 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배웠죠. 배웠죠. 수렴청정. 수렴청정. 수렴청정에서 수렴은 발을 내린다라는 뜻이고요. 청정은 왕을 대신해서 국가 정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수렴이 발 진짜. 네,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 예, 네,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정사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이 수렴, 발을 내리는 건요, 문정왕후 때 처음으로 합니다. 그전에는요? 문정왕후 이전에 수렴청정을 했던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는요, 직접 편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거처에서 중요한 사안을 보고받고 결정을 했죠. 이야. 그런데 문정왕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렴청정을 펼친 겁니다. 조선 최초로 직접 왕이 업무를 보는 편전으로 나와서 국정을 신하들과 함께 본 거예요. 와. 그리고 놀랍게도 경연 자리에도 왔어요. 문정왕후 참석합니다. 여주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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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대신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정왕후는요,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나서서 논의를 주도했고요, 비판은 또 강하게 제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교수님, 신하들은 그러면 별 불만 없이 이제 문정왕후의 말을 다 따랐던 거예요? 우리가 봤듯이 중종대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문정왕후의 정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교적 소양, 글도 잘 알고. 신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정왕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쉽게 거부하거나 반박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국정 운영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겠네요? 누구겠습니까? 명종이죠. 그렇죠, 명종이겠죠. 수렴청정이라도 원칙상은 명종이 보고받고 명을 내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문정왕후 곁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는 왕이었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린 명정은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고 허수아비 광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전체를 팔칵 뒤집어 놓는 행보를 펼칩니다. 바로 이거! 불교를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어? 오, 이거는요. 조선의 통치 근간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되는 거니까. 네. 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이념은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이단으로 취급했거든요. 보통 왕실의 여성들은 암암리에 이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시선도 있고 해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이게 많은데 문정왕후는 여주라고 불릴 만큼 이제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하니까 불교와 관련된 제도를 다시 복구를 시키는 이 공적 작업들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는요, 불교를 부흥시키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일단 중종 때 폐지됐던 승과를 전격 부활시킵니다. 그건요, 곧 승려들의 신분을 국가에서 공인해주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문정왕후는요, 당시 왕릉을 지키던 권위 있는 사찰인 봉은사에 자신이 믿고 따르던 보우라는 승려를 주지로 앉힙니다. 문정왕후는 바로 이 측근 승려를 통해서 불교 행사도 하고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와, 근데 교수님, 조선시대에 이래도 돼요? 큰일 아니에요? 네, 문정왕후니까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당시 사대부와 유생들은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문정왕후가 불교 관련 제도들을 복구하라고 명한 이후 6개월 동안 올라온 반대의 상소는 무려 400건 이상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높아도요, 문정왕후 까딱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불교 지원합니다. 아무도 못 이겨. 이 문정왕후가 얼마나 불교에 애정을 쏟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죠. 그림. 이거는요, 문정왕후가 노년에 제작한 불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화에 쓰인 재료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색을 한번 좀 보세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금가루. 와, 진짜 불교 사랑이 어마어마했네요. 금으로 이렇게 그릴 정도면. 그렇죠. 이거를 금리화라고 부르는데요. 검은 바탕에 금가루를 탄 그 물로만 그린 그림입니다. 문정왕후는요, 왕실 재정으로 이렇게 금으로 그린 불화 200점, 화려한 채색 불화 200점을 제작해서 전국 사찰에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사찰을 지원하고 이렇게 화려한 불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돈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세금.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재정 대부분을 불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수렴 청정하는 내내 조선을 뿌리째 뒤흔든 문정왕후. 그런데 문정왕후의 측근 중 한 명이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윤원영이 이 직을 여러 번 하면서 벼슬을 팔고 뇌물을 받기를 마치 시장의 장사꾼같이 하였다. 비리. 맞습니다. 바로 매관 매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2조 판서직에 있으면서 장사꾼처럼 돈을 받고 벼슬을 판 겁니다. 당시 높은 벼슬을 얻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윤원영의 환심을 사려고 난리였습니다. 더 큰 일은 문정왕후가 윤원영을 위해서 조선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았던
이것까지 허락합니다. 조선사대부를 경악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척 정난정에게 정일품 외명부 정경부인의 직첩을 내리노라. 자, 이 장면은요, 문정왕후가 윤원영의 부인 정난정에게 정경부인이란 직첩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사대부들이 경악할 일이었을까요? 정경부인은 당시 일품에 해당하는 고위 문무관의 정실 부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난정은요, 원래 노비의 딸이었는데요, 윤원영 눈에 들어서 첩이 되었군요. 진짜? 정경부인은 첩의 신분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작후였죠. 와, 근데 최고 품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문정왕후가 직접 그 법도를 깨고 윤원영의 첩에게 정실 부인으로 공식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조선의 근간과 법도를 흔들며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문정왕후. 그러던 1553년 7월, 문정왕후는요, 명종과 대신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정왕후는 모두가 깜짝 놀랄 선언을 합니다.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정왕후가 8년간 해온 수렴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명종의 나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종이 20살이 되는 해에 문정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게 왕이 나이가 어려서 대신하는 것이잖아요. 모우나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그 때가 된 것이죠. 그만할 때가. 그렇게 한 순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종료가 됩니다. 드디어 직접 정치를 하게 된 명종. 근데 일단은 기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내 나라 안에서 이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해방된 느낌이 해방된 들었겠네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명종의 꿈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 왜요 또? 여전히 조정에 문정왕후의 분신들이 남아있었거든요. 아, 문정왕후는요, 윤원영을 통해서 조선 조정 대신들을 움직였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명종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 물러난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한 어머니 문정왕후. 근데 아니, 모든 걸 어머니 뜻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문정왕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보시죠.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함이 있었다. 문정왕후가 왕인 명종을 불러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민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왕인데.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거는요, 명종은 어머니한테 혼나고 울기까지 했답니다. 오, 조선의 왕이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궁녀 호초는요, 양반과 첩의 딸이었는데요. 희빈 김씨가 알고 싶어 했던 건요, 바로 세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비술이었습니다. 희빈 김씨는요, 어머니가 첩인 호초라면
뭔가 민간에 떠도는 그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첩들의 비법 요거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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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압승술. 압은 뭐냐면 누를 압자예요. 예. 승은 이길 승. 술은 재주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여인의 귀를 눌러가지고 이 자신이 사랑 싸움에서 이기는 술법. 그럼 이 압승술, 이 비술 써가지고 궁녀들을 누르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요 비술, 요거를 지금 원했던 거죠. 그래서 희빈 김씨는요, 세자빈이 절대 하면 안 될 비술에 손대게 됩니다. 호초는요, 희빈 김씨에게 조용히 비술을 알려줍니다. 뭐지? 그 비술은 무언가를 태워서 그 재를 술에 타서 세자가 마시게 하면 세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의 신발을 잘라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든 다음 요걸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여자는 멀어지게 됩니다. 희빈 김씨는요, 그 방법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당시 문종이 가까이 지내던 이 두 궁녀 효동과 덕금이라는 두 인물을 콕 집어서 그 신발로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빈 김씨는요, 이 비법을 써보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엿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아, 이게 결론은 실패. 실패. 세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끝내 문종에게 이 비술을 쓰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쉽지 않죠, 이게. 아니, 안쓰러워요, 진짜. 사실. 안쓰러워. 맞아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죠. 아. 자, 이게 안 되니까 다시 호초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물어보죠. 아, 또? 이때 호초는요, 전보다 더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닦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요? 뱀. 네.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아니, 실패로 끝난 첫 번째 비술보다도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희빈 김씨는 이 두 번째 비술에 혹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궁궐에서 세자빈이 비술을 쓴다는 소문은 당연히 시아버지 세종 귀까지 들어가지요.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세종은 이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호초를 불러오라. 친히 불러드립니다. 일개 궁녀가 나라님 앞에 불려갔으니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히 뭐 거짓말로 모면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게 됩니다. 아이고, 다 얘기해버리네. 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희빈 김씨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세종이 아들 문종 부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진짜 머리 너무 아프셨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렇죠. 이혼을 금지시켰는데 왕가에서 내 아들이 이혼을 한다. 이거는 좀 머리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종의 선택. 이혼. 우와. 어? 이혼이 돼요 이게? 시아버지 세종은요, 희빈 김 씨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요, 친정으로 돌려 보냅니다. 지금 김 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미 이와 같게 이르렀으니 왕궁 안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자, 그럼 감히
이 세자빈에게 비수를 가르쳤던 궁녀 누구? 호초. 호초. 호초 어떻게 됐을까요? 의금부 갔을 것 같은데. 아. 목을 베는 참을. 오. 목을 베는 참을. 오. 목을 뱄어요? 네. 그 정도로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희빈 김 씨의 행동에 세종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종은요, 다시는 희빈 김 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새로운 며느리 순빈 봉 씨가 오자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열녀전. 열녀. 열녀전. 여성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여성들을 가르치는 훈육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빈 봉 씨가 어질고 정숙한 며느리가 되길 바라는 이 시아버지 세종의 마음이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세종 시아버지에 준 그 열녀전, 네. 그 책을 뜰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뭐요? 뭔 일이야? 어, 무슨 일이야?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덕목을 안 보고 그러니까. 봐서? 외모를 좀 보고선 뽑아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은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아,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우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휙! 던져버린 거야. 야. 아,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요. 유교사회 조선에서 효를 다해야 하는 이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충을 바쳐야 하는 왕에게 불순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어떡하냐. 이때 세종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 차차. 아. 또 내보내요? 또 내보내? 아,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못 내보내. 못 내보내? 왜요? 이미 내보내가지고 이미 지금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네. 난 세종인데? 난 세종인데? 내가 또 내보내야 돼? 난 세종인데? 조나단이 맞아요. 며느리의 잘못을 혼내지 않습니다. 사실 세종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따로 불러서 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아이고야. 순빈봉 씨. 바로 술. 술? 아, 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술을 좋아했어요? 이야. 아니, 얼마나 좋아했길래. 세자빈이 궁궐에 술을 숨겨놓고 마시면서 취한 채로 돌아다닌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야. 와. 실제로 순빈봉 씨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가 이 실록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실록이요? 실록에 순빈봉 씨 궁궐에서 지금 술 먹고 지금 해롱해롱되는 그 장면이 나와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두고는 큰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연거푸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며 혹 어떤 때는 시중 드는 여종으로 하여금 업고 뜰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혹 어떤 때는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하며. 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왔을까? 주정뱅이 아닌가요? 항상 이게 술에 취해 궁녀에게 업혀 다니는 세자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야, 와. 그럼 이거는 솔직히 그냥 바로 소문 났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바로 소문 나죠. 아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봉 씨는요 질투 때문에 궁녀들을 구타하기 일쑤였습니다. 진짜요? 어떤 경우에는 뭐야, 거의 뭐야. 궁녀가 화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이르는 정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 아니 세종의 그 이 안목이 좀 의심이 돼가. 아, 어떡해. 진짜. 아, 완벽할 수 없나 봐요. 열녀전을 집어 던지고 술에 취해 돌아다니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당연히 이 내용들 세종의 귀에 들어가죠. 들어가죠. 와, 근데 여기까지는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세자빈이 지금 그래도 참았을 것 같은데. 오, 왜요? 세종이니까. 아, 또 세종이니까? 네, 일단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세종으로서는. 아, 그러니까 이게 세종이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참습니다. 진짜요? 네, 참습니다. 아, 어떻게 이걸 참아요? 첫 번째야 좀 많이 참아주지. 이거 첫 번째는 바로 그러고. 깊다. 세종도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아. 근데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 세종은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걸 눈감아 주더라도 왕조를 이어갈 세자의 아들 세손을 빨리 봐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순빈 봉씨와 재혼했을 무렵 세자 문종의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지금 자식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순빈 봉씨는요, 이 세자 문종과의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어? 특단의 조치? 응. 또 다른 누군가를 들여요. 정답. 맞습니다. 어? 아, 어떻게 해? 명문가 출신의 여인 3명을 세자의 소실로 간택해 드립니다. 세자의 첩을 부를 때는 보통 소실, 또는 후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정통성 있는 왕실의 후계자는 이 세자빈에게서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만에 하나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실을 드렸던 겁니다. 과연 세종이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세 명이나 드렸는데 네.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소실 권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와, 이 시아버지 세종이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라의 경사고 정말 세종의 기쁨이죠. 하지만 이 세종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폭발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아니, 순빈 봉씨죠. 순빈 봉씨. 맞습니다. 깜짝 놀라지 뭐. 순빈 봉씨는요, 질투와 원망, 분노를 쏟아내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소실 권씨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쫓겨나게 될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세종은 아들인 문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는 거죠. 정처 이 순빈 봉씨에게서 이 아들을 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결코 정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순빈 봉씨에게 마음 좀 써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나마 모범생 세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걸까요? 얼마 후? 얼마 후? 순빈 봉씨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아, 다행이다. 우와. 자, 이 순빈 봉씨가 아들을 낳게 되면 세종의 입장에서는 적장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어우, 세종과 소원왕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순빈 봉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아예 왕비전으로 옮기게 합니다. 최고의 VVVIP 대접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후 왕실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순빈 봉씨가 유산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도 청천벽력이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유산했다 그랬죠? 네. 임신이 아니었어요? 정답. 오! 네? 정답. 오! 네? 정답. 오! 네? 와, 좀 못됐네. 어, 야,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 이거 아침 이거 아침이에요. 아침 토킹 드라마야. 와, 진짜 이게. 있었어요 그런 스토리. 알고 보니까 하는 척하고. 맞아.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임신한 그 소실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런 가짜 사건을 벌이고 만 겁니다. 와, 야, 이거. 이 소식을 들은 이 세종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는 뭐. 그렇네. 이제 안 돼. 끝났네요. 이제 안 돼. 이번에도 참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자를 유혹하는 비수를 쓰려다 걸린 그 희빈 김 씨가 그 미수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출된 것과 다르게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 씨에 대해서는 세종은 참고 참고 또 참은 거예요. 왜 그러시지? 이유가 뭘지? 자, 실록에 그 세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또 어떻게 며느리를 쫓아낸단 말이야. 이건 내 못하겠다. 아, 근데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이거에 와, 큰 게 많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또 세자빈을 쫓아낸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백성들이 너무 놀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세종은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참고 또 참는 세종, 이 세종의 그 인내심이 결국은 폭발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아, 제발, 아직 제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 과연 이 순빈 봉 씨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날 이 궁궐 안에서 청소 중인 한 궁녀에게 세자인 문종이 은밀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 궁녀에게. 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응? 응? 무슨 말이에요? 그 궁녀에게. 어? 네.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아니요, 여자와 아직... 여자. 응? 아, 응? 여자와 여자. 그렇죠. 아, 조선 시대 때? 네. 현대 말고 전세 조선 시대 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세자 문종이 문종이 지금 궁녀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 내 아내랑 진짜 자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이 순빈 봉 씨와 한 궁녀가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궁궐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문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종이 직접 그 궁녀에 가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 궁녀의 이름은 소상. 소상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충격적인 만남은 길고 긴 겨울밤 순빈 봉 씨가 궁녀 소상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궁녀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소상에게 동침을 요구한 겁니다. 소상은 거부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강제로 옷을 빼앗고 눕혀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빈 봉 씨는요, 이 소상에게 집착하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상이 잠시라도 이 곁을 비우면요,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이 원망하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상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이 이거 들으면 이거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와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유교 국가 정립을 추구하는 세종에게는 이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네. 특히 유교 문화에 있어서는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이 결합을 통해서 어떤 그 가문의 형성과 이 국가가 이어져 나가는데 동성애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종은 순빈 봉 씨가 동성애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